배로 전환하겠습니다.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문희장의 공간에서 입장하기로.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. 오늘은 본회의가 성립할 수 없는 날입니다. 저희들은 여야 간의 의사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,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. 21대 국회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합니다. 탈퇴를 선포합니다. 의상 진행 받은 단체는 아니다. 한 번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. 근데 오늘 개원한 걸로 가야 될까요? 예? 오늘 개원한 걸로 가야 될까요? 우리는 개원 인정 안 하잖아. 의장님, 본회의는 이어서 없다.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급할 게 뭐가 있냐. 사실은 그렇잖아.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굉장히 자제를 많이 했잖아요. 원래 끝나고도 여기서 뭐 성토대회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좀 샤우팅도 하고 이럴 수 있지만 이제 이런 거 아니죠. 갑자기 넘기는 시나리오는 없고. 그걸 넘기면 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야당으로 생각하나. 그 대신 숫자를 더 많이 가져온다든지 약간.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? 그렇게는 또. 의미가 없죠. 사실 아시잖아. 그게 의회주의라는 거는 확실한 뭔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가 돼야지. 제1야당한테 그래 그렇게까지 하는 거 어떻게 의회 정치를 하자고 해요. 한마디로 이제 독재랑 비슷한 거지. 숫자를 밀어붙이면 이게 다 이길 게 없지. 대원 의회는. 우리 언론에서도 좀 힘 좀 실어주세요. 결국은 이제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당도 이게 아닌가 비어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언론에서 좀 이런 분위기를 국민들은 그럼 제발 그런 뭐 안 좋은 모양을 하지 말고 니네들 확실히 심실해줄 테니까 제대로 좀 야당 잘 이렇게 서로 협치하고 상생의 이런 정신을 발휘하면서 한번 21대 국회는 좀 성숙된 우리 국정운영을 해봐라라고 힘을 실어준 거잖아요. 힘이 생겼을 때 사실 그 의연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게 만약에 그냥 그 힘을 강압적인 그런 모양으로 보여준다면 이제 국민들이 실망하기 시작하실 겁니다. 그게 또 언론에서도 좀 잘 그런 게 노출이 되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왔습니다.